잘 못 먹었어요, 제가. 아, 진짜? 무슨 배 터지게 못 봤나? 난 정선 씨 처음 보는데. 처음. 진짜? 전 예능이 처음이어가지고 아무도 배운 분이 없어요. 근데 권희성 배우는 처음이시죠? 네. 네. 어떠세요? 너무 떨려요. 왜? 뭐가 이렇게 떨리세요? 모르겠어요. 너무 떨려요. 에이, 그런 얘기하세요. 좀 쉬시한데. 앉으세요.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떨리는. 어, 진짜요? 카메라 앞에 그렇게 많이 서시면서. 그러니까 연기할 때는 다른가? 아니, 이런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좋아요. 그래 맞죠? 아 예예. 예. 자,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 부모의 풍경과 그리고 그 풍경 갖고 한 사람 아이들이 나오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도 하고 액션도 많이 나오는 평 결혼 비즈니스 플러스 무빙. 어,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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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저는 장주원의 딸 장희수로 나오고요. 그런 초능력을 갖고. 아! 혹시. 아, 그래요? 이렇게. 아, 아니, 아니에요. 처음부터 할게요.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. 다시 없어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편하게. 저 어디까지 했죠? 걸어오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요. 저를 계속 안 봐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나중에 조금 유연해진다면 조금을 하고 그 이제 불모지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아유 좀 부담스러운데 윤종신처럼 그냥 내추럴하게 했는데도 궁금해지는 사람은 너무 귀하잖아요. 보석이란 보석. 아 있었는데 어 잡아가요. 야 나 말해. 요즘은 안 그래요. 다 저기 좋은 사람들이라 쉬쉬할 거예요. 뭐예요? 언제 지구락시. 죄송한데 그 금기어가 두 개 있는데 김태호 바보랑 지고가 씨. 아니 아니. 어, 그럼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왔어요. 있어. 그러면 이 멤버랑 좀 하면 좋겠다. 내가 고윤정 물어볼게. 두 번째 시상식이었는데 굉장히 엄청했는데 밤이고 패시가 손까지 껐어요 지금. 신배우 고윤정 첫 시상식에서 너무 발랄하네. 어, 그럼 뭐 어디 캐릭터로 연기 변신 막 이러잖아요. 매니저 처음 해보시는 떨리세요? 떨려요, 글쎄요. 저도 떨릴 것 같아요,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밖에서 경호원 분이 또 걸어버리신 거 아,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. 너무 대낮에? 사람들이 너무 먼저 포털에 서 계시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거 차 앞에서. 차가 떠난 거예요. 차 남겨진 거 같고. 어, 어떡해. 아, 그거 아니지? 어.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가지 말고 내쉬고 올라가.